d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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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s. D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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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s. D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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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s. D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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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s. D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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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op. 안녕하세요. 모두누림센터 수영 강사 임영순입니다. 오늘은 수영장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수영장 입장 전 샤워와 준비 운동은 필수 사항입니다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이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. 다치지 않게 즐거운 수영하세요. 실내 수영장에서는 래시가드나 트렁크 바지를 입고 입장할 수 없으며 비키니나 레이스가 달려있는 수영복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. 모두누림센터 수영장에서는 지정된 수영복을 착용하셔야 입장 가능합니다. 수영장에서는 청결한 수질과 환경을 위해 음식물 취식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. 수영장 레인을 가로질러 다니면 다른 레인에 수영하는 분들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코나 입에서 나오는 이물질 등은 배수구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수영장에는 초중 상급 안내판이 있습니다. 자신의 수준에 맞는 레인에서 즐겁게 수영하세요. 수영장 내에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며 서로 부딪히지 않게 양보하셔야 부상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수영장 내에서는 부적절한 스킨십,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삼가합니다. 수영용품은 강습 시 지도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유수영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